다 봤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네요. 배고프다. 이제 얼마 남았는지 볼게요. 호그와트 레거시 밥은 20분 남았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몇 분 남았다고 나오지? 호그와트는 아마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을 거예요. 3시에 딱 시작인가? 아마 딱 그쯤 될 거예요. 어제 남은 시간 예상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시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시간 뜨니까. 예, 이거 지금 고티 후보에 올라갈 것 같고, 아까 저 기숙사 배정 저기로 받을게요. 예, 그. 근데 그거 고를 수가 있긴 한데. 고티야. 기숙사 어디로 할 거야? 그 MBTI 테스트처럼 본인 성향 같은 거 물어보고 처음에 모자가 한번 골라준대요. 아. 네, 그 다음 바꿀 수가 있긴 하대요. 모자가 골라준다고? 네. 그 모자가 골라준 대로 가자. 네. MBTI 테스트 한대요. 왜 자꾸 나한테 슬리데린으로 갈라 그러지? 가라 그러지? 나 귀족 맞지? 그렇구만. 무조건 슬리데린이야 미친년. 호그와트 기숙사 테스트가 있네? 오! 나는 글을 쓰거나 이야기할 때 종종 추상적이고 복잡한 단어들을 사용한다. 완전 동의지. 다른 사람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내가 그 책임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내가 왜? 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하는 성격이다. 그런 편이야. 내가 진짜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있어서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성격? 나는 내 친구들,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열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편이지. 옛날에는 부정을 뿌리고 다녔다면 지금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느낌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나는 이에 대해 쉽게 용서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쉽게 용서하고 나 요즘 굉장히 그냥 용서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적을 안 만들려고 해. 완전 동의는 아니지만 그런 편이야. 솔직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갈빡 싸물어 이 씨발.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나는 남이 나에게 부탁을 들어주도록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내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척. 연기를 잘하냐? 이거 되게. 어? 한마디로 교활하냐? 교활하냐, 아느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아부를 잘하거든, 내가. 동의로 가야지. 아니, 아부를 잘하지만? 아, 그래, 동의로 가자. 아, 동의 안 함으로 가야지.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동요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조종을 해? 근데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끌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가 힘들어. 이게 한마디로 지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한 적 없어 이 씨발년들아. 내가 언제 사람을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했어? 아니 그리고 말이야,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존나 웃긴 게 자기 자아가 없어? 병신이야? 어? 내가 이렇다 이렇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언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가스라이팅이래. 자아가 없는 병신들이. 어? 아니 맞잖아. 아니야? 토크원에서 맨날 하는 게 저거 아니야? 토크원에서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아 나 진짜 왜 이걸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내가 얘기를 할게. 토크원 하면서 하는 거는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야. 어? 여러분 토크온이라는 그 무서운 그 뭐, 상황에 따라니까 동의하시죠. 아니 그 검투사들이 있는 곳이 어디지? 콜로세움에서 나무 막대기 들고 여러분들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토크온 바로 잡아먹혀.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질 않아. 그렇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역겹고 싫어서 나같이
메신저 자체가 굉장히 좀 설득력 있고 나름대로 어휘가 좀 있고 내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요즘 그 단어에 있어서 굉장히 피의식이 강해. 그래서 남한테 조언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 요즘 같은 게 진짜 그래. 진짜 팩트야 이거. 근데 상황에 따르니까 동의하시죠? 아니 싫어. 상황에 따라 사람을. 상황은 따르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동의할게. 나는 가끔씩 순전히 재미로 백과사전을 읽고 전혀 안 읽죠. 나는 분석하는 것을 재밌어한다.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을 덜 느끼는 편이다. 분석하는 걸 좋아하지만 뭔가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즐거움을 느끼느냐. 뭐 거의 MBTI인데? 분석하는 것을 재미있어한다. 근데 실행하고 계획하는 행동력이 없다. 그런 편인 것 같아. 철학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따분하다. 철학이 그치.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아 왜냐면 난 철학을 좀 좋아하거든. 성지고 철학과 나왔기 때문에. 그럼 동의하지 않음으로 가야 돼요. 안 따분하고 형 외계인 철학도 잘 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편이야. 니체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동의 안 함으로 가야 돼. 안 따분한 걸. 맞잖아. 나체를 좋아하겠지. 아니야. 니체 좋아해요. 예. 나는 분석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지만 계획하시는 뭐야? 아, 뒤로 눌러버렸구나. 예, 나는 때때로 정의, 개념, 기술을 무난히 넘기는 것보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수정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낸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다. 씨발 거. 그럼 넘어가.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복수하려고 한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복수하려 한다. 아니,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이야. 절대. 거짓말이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거짓말을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한다. 그치? 그런 편이야.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조금 섞는 편이지. 타인이 일을 방해한다고 느낄 때 나를 대놓고 조바심을 드러낸다. 타인이 일을, 내 일을 방해해. 근데 난 대놓고 조바심을 드러낸다. 맞아. 매우 동의. 내 일을 방해받는 걸 싫어해. 나는 깨어있는 동안 아주 활동적이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보내는 일이 극히 드물다. 아니 활동적이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 그냥 취미 즐길 때나 저기 하니까 이건 완전 동의하지 않음 보다는 약 요 정도. 나는 사람들은 종종 내가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지. 나는 만인에게 친절하고 베풀고 친절하고 노력하고 그런 편이지. 그렇죠. 그 타인에게. 아 이거 팩트잖아. 자, 자세히 생각해봐. 내가 팬들이랑 덧없이 지내는 그런 관계보다 누군가 내가 내 쌍에서 타인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들을 봐봐. 되게 예의 있게 행동해. 그리고 찐따라. 이거 알잖아 솔직히. 팩트잖아. 그리고 밖에서 팬들 만나면 사진 찍는 거 봐도. 그럼. 나는 모임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나대려고 하고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중간이 최고야. 중간이. 요즘 그걸 많이 느껴. 나는 훗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을 모은다. 전혀.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어. 너무 그 TMI가 싫어 나는. 나는 설령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다고 확인하더라도 위조지폐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다. 위조지폐는 사용하지 않아야지. 위조지폐 사용했다 X되는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친절하고 호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인상 자체는 그렇지 않아.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 약발방에서 욕짓거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와 씨발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섭다고 느껴 나를. 나는 분별 없이 자신의 비밀을 말한 사람을 싫어한다. 존나 싫어.
자기가 무슨 일을 겪었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자기의 치부를 막 너무 쉽게 드러내면서 친절하게 다가온 사람들이 너무 역겨워. 나는 나는 결정권을 휘두르는 것보다 팀원의 한 명으로서 일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야, 난 솔직히 결정권을 내가 휘두르는 걸 좋아해. 내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 ISTP라서 과거의 이야기나 고대 언어의 단어들을 듣거나 오래된 유적의 흔적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 굉장히 흥미롭지. 외계인 그리고 역사 관심 많지. 나는 위협을 느낄 때 종종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위협을 느낄 때 그런 편이지. 난 어디 가야 되지? 레번클로로 가야 된다는데? 오, 레번클로 좋잖아요. 독수리. 레번클로가 가는 곳. 레번클로가 똑똑한 새끼들만 가는 거야? 네. 아, 그 저기 나는 성향이 레번클로네. 제일 먼 게 슬리데린이네. 그러네. 나 슬리데린이라고 하니까 봐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게임에서 하고. 아, 잠깐만. 진짜 존재감 없는 찐따는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호플푸프 얘네들 아니야? 이 새끼들 거의 힐러 같은 역할들 아니야? 해리포터에서 봤을 때? 그렇죠. 맞잖아. 신비한 동물 사전 주인공이 여기 출신이래. 코트야. 호플푸프. 그러니까 영화가 망했지. 그러니까 영화가 망했지. 잠깐만. 랄프야. 네? 중세 게임 갤러리 가갖고 아까 내가 개념글 봤던 거 호그와트로 검색해갖고 그 URL 좀 줘봐봐. 빨리 빠르게. 어떤가요? 아이씨 내가 할게. 중세 게임 갤러리. 기숙사별 비주얼 제일 멋있었어요. 그지? 내가 제일 멋있어 했던 곳이 결국은 사진. 내 성향이었네. 네, 세 번째 사진 레번클로. 거봐, 내가 좀 그게 있다니까. 그 파란 색깔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여기 레번클로. 네, 여기.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맞네. 맞네. 여기. 난 여기 가야 되네. 그리고 게임에서 형이 또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나온다. 운명인 거죠. 그럼 난 진짜 운명이네. 네. 되게 똑똑하고 뭐 솔직히 선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주 능력 위주의, 능률 위주의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네. 아니야, 교활한 거는 슬리데린이 교활하지. 여기 나와있잖아, 교활이라고. 코트야. 랄프가 평가하는 대로 하면 뭐 나올 것 같냐? 랄프가 날 평가했을 때?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슬리데린 나올 것 같은데요? 네가 날 평가했을 때 슬리데린 나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넌 나를 모른다는 거야. 너무 잘 아는 게 아닐까? 아, 넌 나를 너무 몰라.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모르는 거야. 그거는. 네 너도 시청자들 똑같은 느낌인 거지. 방송에서의 모습만 아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도 슬리데린이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지? 모르겠다 그러잖아. 왜냐면 쟤는 내 선한 면을 알거든. 그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뽑히는지 모르니까.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봐야지. 슬리데린이 죄다 악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슬리데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슬리데린이 섬기는 그 가치 자체가 뱀이잖아, 뱀. 그럼 교활한 거야, 악랄하고. 거기를 왜 가냐,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한테 관대하냐고? 그거는 이제 관대한 게 아닌데 엄격한 건데 내 스스로한테. 어, 난 굉장히 내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했을 때 테스트인데. 아 진짜야. 엄격 그 자체로 했는데 엄근진 모드로 테스트한 건데. 밥 먹자. 밥 먹고 시작할게요. 어, 내가 선하다고는 할 수 없지. 왜냐면 나는 이제 그 뭔가 봉사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타인에 대한 그게 없는데 완전 개인주의지.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마인드. 어, 그런 마인드라서. 어, 이타심이 없어. 맞아. 이타심이 없을 뿐이지. 왜냐면 나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도움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랬으면 나조차도 누군가한테 배품을 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배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나 역시도 베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 스스로가. 이기적인 거랑 이타심이 없는 거랑 조금 다르지. 어우, 야, 얼마나 시킨 거야, 이거? 26,000원어치. 야, 밥 먹자. 네. 응.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스팸도 리뷰도 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팸 아니야. 떡갈비랑 스팸 섞여 있어요. 이거 스팸 아니고 이거 저기야. 런천 그 미트. 런천 미트야. 리체는 그래도 돼지고기 함량이 91%가 되는데 스팸은 94%. 리챔은 91%. 그리고 런천 미트는 46%. 그거밖에 안 돼요? 잡사 보라고? 미묘한 그런 그 밀가루 향이 날 거야. 생긴 건 영롱없이 스팸인데. 아이씨, 저기 런천 미트야. 아, 밀가루 냄새나. 먹어봐. 런천 미트. 아 진짜 내기 할래 여러분들? 야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라. 응? 알표야. 아 형말 맞지? 전화 필요가 없어요. 아니 괜히 귀찮아서 그러지 말고. 아, 전화 한번 만나자. 전화 한번 해봐. 아니 나 진짜 내가 내 입맛이 알려줄게 여러분들. 이거 스팸 아니야. 근데 스팸 쓴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응? 스팸을 쓴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 형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텐데요? 형님의 그 미각에 대한 신뢰가? 열린 결말로 두자. 그렇죠. 안 하니 아 근데 진짜 무조건 런천 미트인데. 런천 미트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 입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했으면 좋겠어. 뭔가. 저는 신뢰합니다. 숫자로 터지지 않냐? 그래 이제는 좀 퍼다가 먹자. 나중에 또 꿀에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먹으면 태국 고추 들어갔네. 아 네? 고기 선 넘는데? 고기 종류가 여러 개일 텐데요. 여기 평가가 엄청나던데. 야 목전지 쓰는구나. 고기 추가했어요. 이거 저기잖아 목전지. 제일 싼 부위. 에헤이. 목살은 조금 넣어주셔야지 맞죠? 목살이 아니죠. 목살 말고 저기 앞다리살 넣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넣으면 돼요. 찌개용 고기. 목전지 쓰시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뭔 얘긴지 알죠? 요거 제육고기잖아, 제육고기. 누가 김치찌개 이걸 넣었나? 아. 뭔지 알죠? 코트야. 복전지야 이거. 나름 진지하게 해리포터 기숙사 고르기 하다가 밥으로 깐깐하게 구는 게 존나 웃기네. 키우. 그치? 보면은 제가 그 보고 시킨 게 사전이 한 분지기예요. 분지기. 아무튼 맛은 어때요? 그냥 그래. 리뷰 줘봐. 선생님 전지가 앞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네. 전지가 앞다리라는 뜻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목전지. 목살 앞다리인가요? 그 제육에 쓰는 고기가 목전지고. 네. 앞다리살이랑은 다른 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먹을만하니까. 맛있네요. 아 이거 냄새 많이 난다. 이거요? 냉동일 텐데요. 냄새 많이 나. 제가 방금 한 개 먹었거든요. 비린내 많이 나.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딱 처음에 먹을 때 안 나오는데 딱 씻고 나서. 나 이 냄새 싫어. 네. 아니야 근데 최근에 내가 진짜 거기 어디냐 천안 가가지고 호되게 당해갖고 그 이후로는 그냥 이래도 먹을만해. 어제 피자도 사실 문제가 있었잖아. 이거 스팸 아니고 너비아니 같은 거야. 떡갈비래요. 떡갈비 냉동 떡갈비 대량으로 사다 놓은. 그죠. 2만 얼마? 2만 6천 원입니다. 선 넘네. 찌개가 1인분 추가해서 고기 추가하고 2만 2천 500원입니다. 그리고 밥이랑 리얼 스팸구이 한 개 추가했고요. 떡갈비는 리브입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랄프가 이제 내일 모레 이사 오거든요. 이사 오면 우리 그때 좀 약간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좀 해 먹읍시다. 밥만 잡곡으로. 밥은 해야죠. 밥은 이런 밥보다는 집에서 하는 그 살밥이 더 효율이 좋습니다. 맞아. 한 10공기 정도 해놓으면은 하루 먹으니까. 밥을 누가 하냐고? 내가 하기도 하고 랄프가 하기도 하지. 밥은 쉬워요. 쌀만 씻혀가지고. 밥은 쉬워 진짜. 네, 쌀이랑 저거. 내가 태어나 쉬워가지고. 처음으로 밥 해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이스카웃 했을 때. 그때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보이스카웃이 아니라? 아람단 말고. 아람단도 있고 보이스카웃도 있었는데 나는 보이스카웃 출신이었지. 뭐, 캡스카웃인가 컵스카웃인가 그걸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는 아람단 출신인데 그때 산에서 이렇게 야영하고 그런 걸 많이 하지.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생존 법칙을 배우는 거지. 뭐 밥 하는 거랑 뭐 시간 보는 법 그리고 동쪽 남쪽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때 그래가지고 애들 산에서 조난 당했었는데 그때 내가 저 애들 이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그 뉴스에 대서특필 됐었어. 진짜야 여러분들. 다 기억나지? 전남일보 보시면 나와요. 맞아 맞아. 코트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코트야. 그래도 김치찌개 하나는 제대로 끓여주던 그 사람 두개와 음악이 어머니 그리웁니다. 주영이? 주영이 방송 아까 봤는데? 방송 잘하고 있더만. 주영이랑 지금도 연락해요. 뭐하냐? 밥 먹었냐? 방송 열심히 해라. 별일 없냐?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뭐 헤어졌다고 척지고 살아야 돼? 그거 아니야. 굉장히 성숙하십니다. 응? 성숙하십니다. 그냥 이게 성숙한 30대의 만남이지 뭐 헤어졌다고 여기 나와 아! 아! 그거 진짜 쓰레기 행동이야. 진짜 맞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성숙해져야 돼. 왜 성숙해지질 못해? 헤어지면 남이잖아.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네가 하도 헤어지니까 그러지. 아 물론 내가 공개연애를 많이 한 건 사실이야. 14년간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존나 많고. 근데 태어나 지금까지 이런 헤어짐은 처음이었어.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던 게. 아 좋은 거지. 야, 네가 뭔데 사랑을 재단해? 방구석에서 그냥 똥꾸녕이나 긁적거리면서 역캠 생체 뷰보대주는 네가 무슨 사랑을 재단해? 시발라마. 아갈빡 싸물고 그냥 남의 사랑에 대해서 재단하지 마. 헤헤. 근데 이 고기 은근히 맛있네. 맛있어요. 이거 목전자 아니네. 그거네. 얇은 냉동 삼겹이다. 얇은 냉동. 고기가 내가 봤을 때 칠레산 삼겹살. 칠레산. 그냥 전화하면 안 돼? 가게에다가 보여주자 그냥. 이거 런천 미트. 고기는 칠레산 냉동 삼겹살.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자. 진짜 이게 다 맞으면 코트야. 직장 계약금 거신다고 방송도 신났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계약금 날린 건가요? 전화할게요. 원산지 표시 있잖아. 정보. 아 진짜 이거 맞으면은 여러분들 내기하면 안 돼? 내 입맛에 대한
이거 배민 여기에도 본산지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 정보에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위생 그거 나오지? 둘 다 맞으면 진짜 시빈정이지 여러분 진짜로 맞지? 팩트지? 근데 물어볼 때 이런 걸로 물어본 사람 별로 없으니까 코트야 원산지는 유무라 무조건 있어 원산지 표기 있다는데? 방법이고 검색해보면? 검색해서 보는 법 알아야 돼 맨 밑에 원산지 표기 있대 뱀이네 아 여기 있다 메뉴에 있구나 자 말할게요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어딜까요? 칠레 국내산이고요 두부는 어딜까요? 두부는 알바노 두부는 인도산이고요? 네, 네. 자 고추장이랑 고추 양념은 어딜까요? 알바노 중국산이고요 고춧가루는요? 조빠노 중국산이고요 김치는 어딜까요? 식빠노 국내산입니다 역시 국내산 고기라서 맛있었구나 아무튼 칠레산이라고 깜빡 속을 뻔했네 코트야 역시 한돈이 맛있지 어쩐지 맛있더라 그러네 한돈이었구나 아 묘하게 중독되네 이거 이 고기 맛있네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맞지? 응 코트야 형 다음 메뉴는 통삼겹 김치찜 어때? 통삼겹 김치찜 근데 오늘 이게 마지막 끼니야? 응?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내 스스로와 스스로랑요? 응 형님의 그 자아가 뭐라고 안 하던가요? 이제 아침 한 8시쯤 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맛달라면서 절대 안 먹어 잡았어요? 절대 안 먹어 에이 절대 안 먹어 지금 배부르다고 그런 말을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먹어 한 시간이 지나고 코트야 4시간 후 라디아 컵라면 하나 드리거라 그렇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절대 안 먹어 맥도날드 가갖고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먹어 가면 사온다 진짜 안 먹어 아이 돼지새끼 뱃돼지 꼴 보기 싫은데 그냥 150kg 만들면 안 되냐 왜냐면 나 지금 아까 한참 배불렀었어 근데 지금부터 밥을 먹지 않기 위해서 더 먹는 거야 더 우였는 거다 지금 이게 마지막 끼니이길 위해서 현황은 안 하실 거죠? 현황 안 하지 미쳤냐 야 그거 20시간인데 아 근데 요즘 트리플 게임 트리플 A 게임 자체가 플레이 타임이 무조건 15시간 넘겨야 돼 그게 국룰이야 국룰 뭐 10시간 만에 깬 사람들은 뭐 10시간 만에 깬 사람은 없어 존재하질 않아 어, 그럼 영상이 그 잘려서 올라온 거구나 그렇지 50시간까지 올라갔대요 업적까지 싹 다 하면은? 아니 서브캐랑 뭐 다른 뭐 맵에 있는 요소들 다 즐기면은 50시간까지 보장이 된다 근데 스토리만 1, 2천으로 전역을 밀고 가면은 20시간 죽겠다 주 퀘스트만? 응
근데 형 성격상 다 밀면서 갈 거잖아요. 나는 수집 요소랑 이런 것도 싹 다 하지. 어떤 게임이든지.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고기만 먹어도 맛있네. 엘든링은 솔직히 말할게, 진짜 엘든링 같은 게임은 그 소울 장르는 나는 솔직히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포기했어. 왜냐면 그냥 그 장르가 그 작년에 고티 받은 게 엘든링인데 가도보어랑 둘이서 경연하다가 다른 사람도 취향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내가 굳이 그 취향에 내 몸을 막 우겨넣으면서 재밌다고 막 자위질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필요는 없죠. 난 솔직하게 게임을 하고 싶어서 나한테 있어서 소울 장르는 진짜 별로야. 다른 어려운 게임들 많이 해봤는데 특히나 소울 장르는 난 진짜 소울 장르를 잘한다 그래서 게임을 잘한다? 난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뭐 다크소울도 해보고 뭐 다 해보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맞아보면은 늘어요. 그러니까 쳐 맞으면서 네. 늘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봐야 돼. 세키로 깼어 여러분들. 네. 그냥 보고 쳐 맞아보고 패턴 외우고 피하고 잡는 게 정석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재능으로 다 저거 할 수가 없어요. 세키로 깼어. 혼자 안 깼지만 거의 혼자 깨는 급에 어려운 건 내가 다 잡았어. 그렇죠. 이 씬을 내가 잡았지. 예? 예? 맞죠. 네가 잡았나? 맨 마지막 이 씬 잡았죠 형님. 근데 원숭이도 내가 잡고. 원숭이 큰 애 있잖아. 개꿍숭이. 네. 황소도 내가 잡고. 화개성 형이 잡고. 다 잡았죠. 나랑 소울 장르랑은 안 맞는 걸로. 그때 우리랑 같이 게임했던 그 동우라는 애는 행방불명이야. 아니 지금 롤 들어와요 막. 가끔씩 롤 들어가 보면은 저 뭐야 롤체 하고 있어요. 연을 끊었나 봐요. 근데 졸업이지. 게임하는 친구들. 네. 코트야. 삼치 김치찌개 vs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국룰. 넘사. 참치 김치찌개 여기에 이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어. 그 위에 돼지고기야. 치우겠습니다. 이제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아. 아직 안 열렸어. 딱 3시 전각쯤에 아마 될 거예요. 30분 정도 남았다? 오케이. 그럼 30분 남은 동안 토크온 할까요? 근데 토크온을 해도 한 시간도 못 해요. 애매해. 애매해. 네. 소통이 낫지 않나. 애매하다 생각해보니까 감질나게 뭐 30분 조실 수가 없어.
가통합시다, 가통. 얘기하다 보면 금방 시간 가요. 그리고 말이 제시 정각이지 더 빨리 풀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가 안 돼요. 옆에 앉아 있으세요, 랄프 씨도. 네. 어차피 소통하는 거야 뭐. 이럴 때 딱 그 개랑 놀면 되는데 주아? 주아리야? 코트야, 유아인 대마 걸렸대요. 유아인 대마 걸렸어요? 네네, 저거는 거의. 근데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을 편견을 갖는 거니까 내 일할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돼. 어, 요놈, 요놈 봐라. 그게 돼야지. 대마까지 했구나. 프로포폴은 뭐 아니라던데요? 음성이 나던데요? 프로포폴보다 더 나쁜 게 대마야. 맞잖아. 하정우는 벌금 내고 끝났지만. 프로포폴이나 대마나 뭐 대마가 더 빡세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요, 둘 다. 그럼 속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서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에 똑같은 내가 뭘 했어? 딱 대마관상이랬잖아. 내 말이 맞지? 뭔 대마관상이란 게 어딨어? 좀 이해가 안 가네. 근데 뭐 솔직히 모르 내가 모르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동경은 그냥 부러움밖에 없는 거지. 유아인의 삶이 부럽지만 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게 이쁜 사람이 요절하거나 잘생긴 사람이 요절하거나 그러면 젊은 나이에 그런 거 보고 나서 막 와 저런 삶을 사는데도 자살을 한다고? 저런 삶을 사는데도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런 화려한 삶의 그 이면에는 어떤 외로움이 있는 게 아닐까? 그 돈도 일정량 이상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큰 어떤 느낌이 없는 거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다 잃었을 거 아니야. 지겹지 이제. 노는 것도 지겹고. 유아인 정도면 뭐 진짜 여자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굴고 그래도 네. 여자들이 다 따르겠지. 맞아. 아직까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여유롭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동경하지.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근데 막상 진짜 그런 사람들의 삶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겠지. 네. 고민이나.
그러니까 남자가 기본 욕구가 뭐 성공, 차, 집, 옷, 명품, 시계 뭐 그 정도잖아. 그리고 이제 이쁜 여자. 그런 거지. 아, 목이 계속 저기 하네. 아이스크림 없냐? 있습니다. 하나 더 없나? 40개 있습니다. 어. 뭘로 사다 드릴까요? 알갱이 많은 걸로. 알갱이가 많더라. 어. 아, 목이 엄청 걸리네. 보이 어떠십니까? 응? 탱크 보이. 탱크 보이? 예, 네, 탱보가 알갱이가 야무지네. 무슨 맛? 배맛이죠. 싫어. 예? 네? 뽕도 어떠십니까? 무슨 맛? 뽕다 맛이죠. 소다 맛? 예. 싫어. 그러면 빠삐꼬 어떠십니까? 싫어. 그럼 빼빼로바 어떠십니까? 좋아. 아몬드 빼빼로바요. 좋아. 알겠습니다. 이거 누가 뜯어놓고 안 먹었네요. 제가 먹을게요. 코트야. 아몬드 빼빼로바. 무조건 내로나이. 뭐 빼빼로바라는 게 있네 여러분들. 빼빼로바. 허, 특이하다. 빼빼로바. 약간 땡초 맛 날 것 같은데. 맛있다. 코트야, 20분 남았다. 해리포터 20분 남았어? 지금 분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 이쯤 되면 잘 안 보이네. 작아가지고.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아니, 내가 먹고 내가 바꿀게. 어차피 이 화면 안 쓰니까. 호구아트 하다가 노잼이고 별로면은 접을 거야? 모르겠다. 봐야 알지. 그래픽카드 업데이트나 하자. 메타크리틱 점수 괜찮던데요? 85점 되나요? 전체로? 그 정도 돼. 그 정도면 진짜 갓겜인데. 85점까지는 아니더라도 82점, 81점 정도? 85점이네요 지금. 플스 5 기준으로. 그 정도야? 응. 와, 야무지네. 85점이면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래도 야숨은 못 이기죠. 야숨 어떻게 이기나요? 야생의 숨결? 야숨 97점이에요. 야숨이? 네. 완성형 게임, 완성형 게임 진짜로.
젤다.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메타크리틱. 없네. 4일 전에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처음에 카페에 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실베였나? 스페이스고 그냥 구글에 치시죠. 메타크리틱이라고 했다. 점수라고 치지 말고. 네, 메타크리틱. 97점이요? 네. 아, 저거 딱 봐도 저거네. 낚시. 네. 개념 글에는 없나? 개념 글에는 안 나오네. 크리틱 안 나와. 구글에 쳐볼까? 네, 구글에 치는 게 베스트. 호그와트 레거시 메타 크리틱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봤었거든. 그 글이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되는 거죠 뭐. 저건 이제 공식 목표인데 85점. 유저 스코어도 9점으로 높은 거네. 높네. 게임이 엄청 잘 뽑혔나 보다. 85점이면은 엄청 잘 뽑힌 거죠. 이 정도다. 상타치네. 데드스페이스가 한 80점이었나? 볼까요? 82점이었나? 근데 왼쪽 게 전문가 평가고요. 오른쪽 게 유저 평가거든요. 유저 평가가 몇 점이야? 아까 9점이었잖아요. 높은 거예요. 어? 진짜? 근데 이건 해리포터 팬들이 약간 무지성으로 점수를 줬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와, 그 찐따 같은 해리포터가 맞냐? 내가 영화를 보면서 상상했던 것이 게임에서 이루어지다니. 데드 스페이스도 전문가가 87점. 유저 평가가 8.7점. 진짜? 비슷한 양상이네요. 존망한 오버워치2 최후의 발악. 원펀맨이랑 콜라보했네. 둠피스톤. 둠발룸. 발악을 한다. 발악을 해. 둠펀맨이라. 한조 게이 스킨. 큐피트 한조. 빙신 같다. 그래도 안 해. 할 일 없지. 여기 리뷰 너무 나네. 야, 플스 5. IGN 100점 줬네. 얘네들 원래 그냥 좀 후하게 주기로 유명하지. 야, 점수 다들 후하네. 야,
오. 86점이면 70점 준 것도 있네. 이런 데서 확 깎이는 거구나. 좀 평균치로 되니까. 호그와트 전투는 어떨까? 게임이 가진 액션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잘 활용한 덕분에 적의 공격을 피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배틀메이지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레일러 영상에서 공개된 구르기 기능과 돌진 마법. 오. 게이밍. 졸라 재밌겠다. 호그와트 레거시.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게임 리뷰 채널 방금 이 아저씨 이 사람 목소리 나오는 채널 이름 뭐였더라? 시온 시온. 액션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잘 활용한 덕분에 적의 공격을 피하고 쉴 새 없이 설명을 존나 잘해. 그리고 웬만한 게임 유튜버들 게임 리뷰 유튜버들 중에서도 딕션이 제일 좋고 설명을 존나 잘해. 그리고 존나 전문화돼 있어. 이번에 해리포터 시리즈 세계관에 봐봐 목소리 개쩔잖아. 오픈월드 액션 RPG. 이번 시청료 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고 우리 다미안 고맙다. 100개 나이도. 학교 내의 시설과 장소는 익숙해 보일지 몰라도 작중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들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근데 얘가 주인공이야? 나 진짜 싫다. 아니 왜 이렇게 못생긴 애가 주인공을 해야 되지? 커스터마이징 안 돼요? 커스터마이징 될걸요? 아 존나 싫어. 그러니까 이런 게임 커스터마이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야 얘. 야, 커마 된다잖아요. 익숙해 보일지 몰라도. 아 돼? 커마 돼? 딱 형처럼 만들어 봅시다 진짜로. 작중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위저딩 월드 세계관에 정식으로 편입되는 게임이며 일부 반가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등 세계관 내의 설정은 충실하게 따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 호그와트 레거시는 영화 해리포터의 기념비적인 1편처럼 해리가 마법학교에 처음 입학한 그 시절의 행복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여기가 식당이야? 똑같다. 여러분은 신비로운 호그와트의 주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마법의 힘에 오염된 생물들, 사악한 마녀와 마법사들, 그리고 증가하는 고블린 반란세력과 숨겨진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블린도 나와? 이곳에서 그저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오픈월드 게임이 아닌 해리포터 시리즈만이 선사할 수 있는 마법 세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비 아세요? 도비? 몰라. 게임은 풀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여 플레이어 캐릭터의 인종, 성별, 외형을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 닮았다. 형 닮았어. 영화에서는 마법의 분류모자가 주인공의 기숙사를 정해줬지만 여기선 당연히 게임인 것밖에 아 이 모자가 정해주는 거야 얘가? 네, 저, 눈, 코, 입이 달렸네 진짜? 말해요 모자가 할 수가 있죠. 그리핀도르, 호플퍼프, 레반클로, 슬리데레. 나는 슬리데레 들어가라 공개된 4개의 기숙사 이렇게 말해준다 이거지? 세계관에서 묘사된 설정을 충실하게 채용하여 호평이 많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늦은 5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수업들을 공부하고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공격 마법, 방어 마법, 약초학, 동물학, 마법약 수업 등 일반적인 RPG 게임 속에 존재하는 제작 연구. 도비가 누군데? 도비? 도비 그 고블린.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예, 도비예요. 아니 작곡가잖아 이 사람은. 네? 코드 쿤스트 아니야? 이 해리포터에 나온 사람이 엄청 세요. 뚜까 맞아요. 아 진짜? 예. 얘가 세다고? 강해요. 채집 등의 전문 기술 컨텐츠는 이 게임에서 모두 수업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실습 플레이는 마치 미니게임을 연상시키듯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진 과목도 있었으며 전투 과목에서는 상대 학생을 말 그대로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게임 속 튜토리얼은 늘어질 경우 플레이를 루즈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지만 이 게임에서는 해리포터 세계관 특유의 마법 수업을 실감나게 구현하여 기대가 되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빗자루 비행 또한 가능하여 전용 비행 수업을 통해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이것으로 빠른 여행을 떠나거나 NPC와 경주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마법 기술을 배우기 위해선 그 마법과 관련된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학교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우들과 친분을 쌓는 사교 행위도 가능합니다. 비록 영화 시리즈의 반가운 주연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플레이어는 해리포터가 그랬던 것처럼 호그와트의 몇몇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과 우정을 쌓다 보면 어느새 소울메이트로 발전하게 되며 친구에게서만 전수받을 수 있는 귀중한 주문도 존재하죠. 네 개의 기숙사마다 각기 다른 출신의 성격을 가진 메인 조연들이 있으며 특별한 임무에선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전용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내의 시설을 돌아다니며 조연들 이외에도 여러 캐릭터들을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작용 재미없을 것 같아. 대화만 존나 하고 지루하지. 자유도 막 있으면 막 때리면 게임의 주 무대가 되는 호그와트는 지금까지 나왔던 게임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퀄리티와 거대한 스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호적인 NPC를 때리는 새끼들은 사이코패스 성향 아니야? 그런 걸 구현해 놓은 게임이 엘더 스크롤이나 뭐 스카이림이나 이런 거지. 그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뿐만이 아닌 숨겨진 곳을 탐험할 수 있는 던전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교 곳곳에 위화감이 느껴지는 막힌 벽들은 사실 숨겨진 공간으로 마법을 통해 개방시켜 탐험해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장소에 들어설 수도 있죠. 개발진은 책에서 간단하게 언급되고 지나친 작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존나 귀엽다 이 새끼들. 성 자체가 지하 감옥이나 비밀 통로 같은 수많은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규모가 방대한지 개발자 중 한 명은 호그와트 내부를 돌아다니다 길을 잃을 뻔했다고도 하네요. 존나 호들갑더네. 플레이어가 가까이 다가갈 경우 막힌 곳 주변에 있는 특별한 물체가 강조되며 해당 물체를 마법으로 활성화시켜 비밀을 푸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문을 사용해 사진 속의 문을 실체화시키는 마법 표현력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선 게임 기술력의 발전으로 코트야. 학교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마법 현상들은 매우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호그와트의 세계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으니 언제나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게임 속의 마법사를 생각한다면 고정된 위치에서 안전하게 주문을 사용하는 기동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호그와트 레거시의 마법 전투 방식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게임이 가진 액션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잘 활용한 덕분에 적의 공격을 피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배틀메이지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영농력처럼 특히 트레일러 영상에서 공개된 구르기 기능과 돌진 마법은 호그와트 레거시의 전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저 강한 마법으로 적을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는 확실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주문을 사용하는 도중에도 공격을 받아칠 수 있는 방어 마법은 패링을 통해 적을 역으로 기절시킬 수 있어 전투에 필수적인 폭발물 같은 주변의 지형 지물을 끌어와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오. 특히 영동력으로 다른 적들을 무력화시켜 1대1의 상황을 만들고 그대로 적의 무기를 역이용해 공격하는 등의 온갖 전투 방법이 존재하죠. 아니 근데 근거리 쓰는 애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 너무 약간 턴제 전투 게임 같은 느낌인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마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리형 적들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에 알맞는 공격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문 전투에 익숙해지실 경우 많은 적들을 피해도 입지 않고 무쌍을 벌이는 캐릭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투가 다운 미리 해놨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암살 투명 망토처럼 은신 능력에 투자해 적을 은밀한 마법으로 쓰러뜨리거나 캐릭터에게 금지된 어둠의 마법을 배우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오 바로 아브라카다브라 배워야 되겠네요. 바로 크루시오를 배워야 되겠어요. 호그와트 레거시는 RPG 게임으로
플레이어를 최고의 마법사로 육성시키는 것도 게임의 주목표입니다. 여기서 육성 시스템은 재능이라는 이름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이전에 말씀드린 전투와 관련된 특성부터 연금술과 약초 재배법 같은 제작과 관련된 특성까지 다양합니다. 게임 속 존재하는 도전 활동으로 경험치를 얻어 레벨업을 하고 그렇게 얻은 재능 포인트를 찍어 특성을 숙련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RPG 게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및 방어구 제작과 업그레이드도 지원되며 플레이어가 원하는 전투 스타일에 맞게 장비를 세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화 물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금술과 채집은 수업으로 구현되어 역시 육성에 필요한 작업은 뭐든 직접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핵심 컨텐츠인 필요의 방이 있습니다. 필요의 방은 캐릭터의 능력을 조정하고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비밀 공간으로 적당한 규모의 하우징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곳에선 식물을 재배하여 마법약 제조에 사용하거나 특별 재료를 통해 연금술 제작대와 동물농장을 건설하고 꾸밀 수 있습니다. 야, 뭐야? 하우징까지. 바깥에서 위험에 처한 마법 동물들을 발견하신다면 집 키울 수 있겠다. 농장으로 데리고 와 맞네. 안전하게 회복시켜보세요. 그 키운 적을 탈 수까지 있다면 탈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굳이 빗자루 놔두고 탈 필요가 없지. 호그와트성을 둘러싼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아크 서바이벌도 아니고 금지된 수업 호그스미드 검은 호수 와 던전 지린다. 바깥 지역들도 난 던전이 좋아. 이곳들 모두 빗자루 비행이나 동물 탈 것으로 자유롭게 탐험이 가능합니다. 그쪽이 스토리 그냥 집어 쌉비고 바로 던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세계관 속의 장소들을 뛰어난 그래픽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지역 또한 호그와트 성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NPC들과 비밀스러운 던전들로 가득하죠. 호호호! 특히 호그스미드 마을의 경우 성에서 볼 수 없는 귀한 상인들이 위치하여 얻기 힘든 마법 재료와 제조법, 호피야. 멋진 의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에서 추천된 악한 떠돌이 마법사 집단이나 다른 적대적인 세력들. 광제 받고 시작하자 이제. 일단 확인해보세요. 스팀 켜가지고. 아 좀 설치하고. 보면서 다시 보기 한번 끊어주세요. 잠깐만. 내가 아까 어디 걸렸었지? 기숙사? 저기 레번클로. 레번클로? 지금 다시 보기 한번 끊어주세요. 영상 저장이 있을 거예요. 다시 보기 지금 저장.